그렇군요. 네. 하나 선수들은 예전에 게임을 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기분을 회복시켜서 내 게임 대결을 해야죠. 그렇죠. 네. 김민식 감독의 네. 마음을 그래도 부근히 눈을 찌어놓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조금 네. 전에 그 김태환 선수한테 맞은 거와 김태균 선수한테 맞은 코스가 똑같은 공이었어요. 부상을 당하고 나서 예 전체적인 타율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원앤원 자칫 전반 전반 그다 넘어갔습니다. 홈런입니다. 김태균 선수의 3런 홈런 자신의 시즌 9호 홈런입니다. 선점을 못해서 8-1로 달아나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 한 점만 나도 크다 그랬는데 김태균 선수가 3점 홈런을 쳐주네요. 아 대단하네요. 네. 황마희가 오늘 완전히 본물 터지듯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완벽한 수중을 했습니다. 지금 낮게 제구는 됐지만 가운데 쪽에 몰렸거든요. 네. 예. 역시 4번 타자 김태균. 쳐봐! 자식 크다! 크다! 홈런입니다. 홈런입니다. 김태균! 시즌 10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 뭐 가운데 들어오는 슬라이더, 예.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한 스윙이에요. 강윤구와 신철인이 몸을 풀고 있는 히어로즈 불펜입니다. 자, 좌측입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1m, 100m, 펜스, 날아갔습니다. 말로 홈런. 김태균, 시즌 10호 홈런, 말로 홈런으로 자식하는 김태균입니다. 네, 이게 지금 불씨가 됐어요. 예. 자. 뭐,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네. 예. 김태균의 말로 홈런 12-6의 스코어에서 12-10이 됐습니다. 두 점 차. 자. 1사의 주자는 2루고요. 타석에는 김태균 선수 나와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가 WBC 때 참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아, 이번에도 멀리. 센터 쪽. 자, 담장 쪽. 갔습니다. 김태균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프로홈런. 16호. 역시 김희식 감독이나 저나 김태균 선수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이게 예전 모습으로 점점 좀 돌아오는 것 같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네요. 파워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자, 슬라이더예요. 예. 예 완벽하니. 예. 스트라이크도 많이 허지도 않아요. 예. 예. 얼마나 힘이 파워가 동반이 되지 않으면 저런 타구를 너희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뭐 거의 정중앙으로 그렇습니다. 약간 좌중간인데요. 예. 담장으로 넘기는 김태균의 시즌 6호 홈런. 교과서적인 타격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어깨를 보시면 약간씩 예. 떨어져 있고요. 오른쪽 어깨가 각도가. 예. 예. 스윙은 팔로스로가 다 들어가고 다 펼친 다음에 손목이 예. 들어가고요. 예. 김태균의 도로 홈런 터지면서 이제 6-3으로 그만큼 뭐 타격 능력도 뛰어나고 자 이번에도 그거 잘 뛰어 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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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크다 네, 갔어 넘어갔습니다. 김태균 그럴 순 없죠. 네. 자 마수거리 홈런을 쳤던 김태균. 네, 지금 슬라이더가 밋밋하게 들어왔고 특히 뭐 가운데 높은 공 여지 없네요. 네. 네. 김태균에게 2008 시즌은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홈런 31개로 생애 첫 홈런왕을 차지하며 국내 최고 타자로 우뚝 섰지만 5위로 시즌을 마감한 팀 성적 때문에 제대로 주목 한번 받지 못했기 때문에 10개 아치를 들이면서 1위에 오른 한화 김태균은 생애 첫 홈런왕 타이틀 도전입니다. 전지훈련에서 충실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파워를 키운 것이 초반 상승세의 원동력입니다.
김태균의 4경기 연속 홈런포는 첫 타석에서 터졌습니다. 공중군의 몸쪽 직구를 잡아당겨 135m짜리 초대형 솔로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최근 8경기 6번째 홈런으로 부상 후유증을 털고 거포 본능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